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벌써 9년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실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죠. 이에 부산시가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내놨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첫 소식 민성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1월 정부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했습니다. 해양 파생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문현지구는 2014년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완공되고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이전하면서 제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제금융센터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외국계 금융기관은 거의 유치하지 못했고 국내 이전 기관들도 반쪽 이전에 그치면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외형적인 위상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소프트웨어 부분에 우리가 보완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문현금융단지 입주금융기관들과 MOU를 맺고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금융기술업 클러스터와 기술창업타운을 구축해 2028년까지 금융업 종사자를 5만 명으로 지역 내 총생산에서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핵심은 해외 금융기관 유치와 앞으로 있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얼마나 내실이 있는 국내 금융기관들을 서울에서 불러들이는가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있을 2차 지방 이전에는 기존 이전 기관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들을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측정하는 국제금융센터 지수에서 부산의 순위는 지난 2015년 24위에서 지난해 50위로 추락했고 올해 46위로 다소 반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주를 세 번째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산이 거대한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 해수부로 분산된 금융단지의 중심축을 하나로 묶고 선언적 MOU 체계를 넘어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시급히 찾아야 합니다. 규제를 4차 산업혁명의 기술로 간소화 효율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부산을 파생, 해양, 기술금융, 그리고 레그테크 이 네 개의 기둥을 가지고 외연을 내부를 다지고 외연을 확대하는. 내년으로 꼭 10년째를 맞는 부산 금융중심지의 위상이 침체냐 새로운 도약이냐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